저번 시간에 단원은 했지만 우리 오늘은 교재를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할 거고 단어 시험 봤으니 엄청 빠르게 단어 훑고 문제 풀고 넘어갈 거예요. 표현까지 하고 문법으로 바로 넘어갈게. 저번 시간에 안한건 뭐였냐면 그 대화문 형식 있는 데가 있거든? 거기를 안 했었어 우리가. 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단어를 넣어놔 번갈아서 호닥닥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비프 소고기. 네, culture 문화. dessert 디저트. Detective 탐정. Europe 유럽. Giraffe 키. 그렇지, 잘 읽네. 조크, 농담, 또 농담하다. 케냐. 네, 미트고기. 몽골리아 몽골. 네, 넵, 낮잠. 이 본문 혹시 학교에서 나왔나? 그 시에스타라고 나오지, 거기서는. 그 다음에. 노트, 메모 쪽지. 네, 노보, 소설. 풀, 돼지고기. 네, practice, 연습, 연습하다. 레이스, 경주. runner, 달리는 사람, 주자. 그래, 이것이 무엇이었더라? 저번 시간에 읽었었는데. 이거 발음 써놔야 되겠다, 그치? 사이파이. 뭘 줄임말이었지? 그렇지, 사이언스 픽션. 다음, 선셋, 일몰. 그렇지, 1번 할 때, 뭐몇번할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 위에. both, 둘 다. and, 끝나다, 끝. boring, 지루한. 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우리 자유로운. important, 중요한. most, 대부분이. national, 국가의. peaceful, 평화로운. southern, 남쪽의. almost, 거의. around, 대략 주위에. especially, 특히. usually, 주로 되게. before, 너무 전에. 그렇지, between, 뭐뭐 사이에. near, 뭐뭐에 가까이. 그렇지, 요거랑 주의하라는 게 뭐가 있었지? nearly. 그 뜻은 뭐였어? 주의하라는 거는 기억이 나고, 그거 말하면은 객관식이니까 찍을 수 있겠다, 그치? 얘는 거의라는 뜻이었어. 괜찮아. 여러 번 반복할 거야. 네. 밑에 내려가면, in fact, 사실. for long, 오랫동안. get together, 모이다. take on, 낮잠을 자다. 네. take care of, 몸을 돌보다. move around, 돌아다니다. What kind of 질문할 때 쓰는 거고 어떤 종류의라는 뜻이고 be proud of 문물에 자랑스러워하다. 네 그래서 오른쪽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시험 볼 거예요. 네 단어는 계속해도 모자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해서 매시간 단어는 시험 볼 거고 지금 구 쪽에 밑에 보면은 C번이 있어요. 여기를 위에 있는 단어를 아래의 빈칸에 채워주는데, 문장에 따라서 비동사가 MRE수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한국말이 과거 시제일 때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바꿨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거 한번 신경 써서 풀어봐. 오케이, 1번부터 답을 보자. 1번. What kind of? 그렇지, 2번. Get together. 네, 3번. Take care of. 그렇지, 4번. Move around. 나이스, 5번. Take a nap. 아, 틀렸고. Take a nap. 그렇지, 왜 때문에? 네? 왜? 왜 take가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are taking이 무슨 시제야? 좀더 가. 현재 시제.
그렇지.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인데 뒤에 맨 뒤에 now까지 붙으면 이거는 100% 현재 진행 시제야. 되쇼? 오케이. 그다음 6번. 네, 7번. 굿. 8번. 왜? 오른쪽에 보면은 그렇지. 시제가 자랑스러웠다. 아, 사실 이 한국말을 보고 영어를 쓴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 근데 일단은 과거시제로 were 되는 건 알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지금 이제 다의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학교에서 사실 많이 나와. 많이 나와. 그래서 1번에 보면은 around가 대략 또는 주위의 둘레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around 뜻은 외웠었죠, 오늘 단어 시험할 때. 오케이. 모르는 거 있으면 형광펜으로 써놓고 brush는 어떤 뜻이 있어요? 또? 그렇지. 그래서 아니,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다음 3번에 보면은 저번 시간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레이스는 우리 경주 달리기도 있고 인종도 있었지. 그래서 그 인종 차별주의자를 뭐라고 했더라? 이건 쓰지는 않았어 우리가. 안 썼어요. 레이스라고 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해? 레이스라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레이시스트야 하고 넘어갔었어. 맞지? 요즘에는 뭐 인종 차별주의자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쌤 외국에 있을 때 인종 차별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 아, 진짜? 신기하네. 쌤이 운이 좋았나? 그 다음에 혼동 어휘가 있는데요. 얘는 1번만 별표를 좀 쳐줘. 두 번째 거는 예준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저번 시간에 쌤이 확인했어. 1번에 most는 대부분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almost는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은 most of the time it's very quiet here 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에 아주 조용하다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humans live in almost every part of the earth 라고 해서 인간은 거의 모든 부분에 살고 있어 지구 안에서. 그쵸?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하나만 좀 체크를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나만 좀 체크를 할게. 이게 고등학교 레벨의 단어인데 버리다라는 뜻이 중딩으로 내려왔더라고. 데저트가요. 사막이라는 뜻은 아기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치? 낙타 그림이랑. 근데 버리다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이 버리다라는 뉘앙스가 뭐냐면 좀 황량한 데에 버려져 있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사막 같은 데에 버려져 있는 이런 뜻. 그래서 좀 외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요두 번째 문장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수동태 혹시 배웠나? 어디선가 배워서 오케이. 잘. 문장 읽어보자. She was desert. Did? Did by her family. 그렇지, 뭔 뜻이야? 그녀들의 가족들에게 버려졌다. 그렇지. 그래서 좀 황량하게 외롭게 버려졌어. 이렇게. 그래서 단어 뜻 맞추는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은 얘는 사막이란 뜻이 아니다. 됐죠? 오케이. 뒤에 보니까 문제가 이걸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의어는 이제 비슷한 뜻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유의어라고 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아니야. 비슷한 뜻이야. 그래서 around, about 똑같고 밑에 거 읽어볼까 예진이가? 또?
그렇지. 둘다 똑같고 오른쪽 보면은 get together과 gather이 같고요. sort. 어, sort가 똑같아. 그래서 what kind of가 아까 어떤 종류의였는데 이거를 우리는 what sort of로 바꿨을 수 있어요. 됐지? 네. 아,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 East Eastern. South Southern. 그렇지. West Western. North North Northern. 그렇지, Northern. 밑에 English Dictionary는, 오늘 했다, 그치? 시험으로 심지어 봤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오른쪽 11 쪽에, 다 풀어보세요. 네. 봅시다. 위에 A번에 1, 2, 3, 4, 5, 6번 다 그냥 번호 샥 불러줘. 그렇지. 5, 6, 4, 3, 2, 1. 그 다음에 B번에 1번은 S 몇 개? S 두 개. 그렇지. S 두 개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S 두 개. 아, 그다음 이걸로 쓴거 맞지? 뒤에 붙이는 건가요? 아, 그 다음에 2번에는, 그렇죠, almost 아니고 3번은? 그렇지, deserted. 왜냐하면은 버렸다, 과거 시제. 이고, 그거는 desert였지. 그리고 4번에는? 그렇지, 5번에는? 그렇지, 얘도 desert. C번에 1번부터 쫙쫙 읽어보자. 그렇지. 우리 요 2번은요, novel이라고 읽어, novel. 그럼 novel의 뜻이 여기에 나온 걸로 하면 뭐래?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만들어낸 이야기. 그렇지. 아. 길게 인쇄된 이야기. 아, 그냥 인쇄. 인쇄된 이야기인데, 누구에 대해서? 그렇지. 여기에 하나의 뜻만 더 추가할게요. 얘는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 New. 됐어요? 네. 넘어갈게. 여기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여가 활동을 물어보는 표현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12 쪽에 2번과 같은 문제 있지? 밑에. 2번과 같은 문제. 그런 걸로 많이 나와. 아, 근데 이거보다 좀 많이 어렵게 나와. 그래서, 위에 A번을 이준이가 읽어보자.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라고 했더니 B가 I usually listen to music이라고 친절하게 위에 usually라고 물어봤더니 usually로 대답을 해줘 버렸네. 그럼 이 A에서 여가 시간이라는 단어는 뭐야? 굿. 여기에 free time이죠. 요 free time은 뭘로도 쓸수 있냐면 남는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spare time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노는 시간이라고 해서 여가를 즐기는이라고 해서 leisure time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됐지? 그게 요 밑으로 나와 있는데 어쩌고 여가 시간을 뜻하는 free time, spare time, leisure time 여기만 밑줄 쳐놓고 우리 물어볼 때 뭐라 그래? 그냥 밑줄 안 치고 넘어갈게.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대답을 할 때는 나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취미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됐죠? 여기에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은 요거 두 개야. 뭐였어?
그냥 원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그 공책에다가 두번 정도 써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번갈아서 읽어볼게요. 예준이가 첫 번째 거 읽어줘.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그렇지. 그다음 What are you interested in? 우리 interested 다음에는 in 말고 다른 거안 쓴다고 했죠. 그다음에 What do you enjoy doing in your free good.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포인트는 enjoy 다음에 doing, 그렇지. ing만 오고 to보 정사는 올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enjoy to do 같은 거는 되지 않아. 그 다음에 What's your hobby? 그래서 네 취미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면 첫 번째 뭐라 그래? I 어쩌구. 그 다음에 I enjoy ing. 나 이거 뭐 하는 거 즐겨. 그래서 enjoy는 다시 ing 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또는 그렇지. 이 like는 동명사랑 투부정사가 같이 오는 애예요. 그 다음에 I'm interested in으로 올 수도 있고 또? really 그렇지. 얘 다음에는 어떤 동명사나 아니면은 그냥 명사가 올 수가 있어. I'm really into listening to music or I'm really into pop music.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I'm really into 이 표현은 알고 있나? 알고 있었던 표현인가?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 형광펜을 쳐줘. 네. 그래서 밑에 문제 1번, 2번 풀어보세요. 1번에는 뭐라고 해줬어? In your free time. 그렇지, 우리 프리타임을 뭐랑 뭐로도 쓸수 있지? 저렇게도 쓸수 있어. 안 써도 돼? 2번은 뭘로 했어다? 네, 3번. 그러면은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이라고 했을 때 I didn't know that은 몰랐어고 I have to do my homework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 what do you mean은 너 지금 뭔 말이니? 말이 안 되지. I agree with you. 뭔 말을 했길래 동의를 해. 이렇게 되는 건 이상한 거지. 넘어가서 우리 정보 묻기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A번에 읽어보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do you listen to? 그치? 우리 listen to 자체가 동사야. 뭐뭐를 듣다거든요. 그래서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까지만 하면 틀려. 항상 to가 같이 와. 그리고 B번을 보면 I listen to classical music 해서 나는 고전적인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 할 때도 listen to가 왔죠. listen to로 물어봤으니까 listen to로 대답을 해주는 친절함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정보를 물어볼 때는 what 또는 which kind of 어쩌고 do you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대. 얘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밑에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나은데 what으로 볼 때도 있고 which로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때 차이를 조금 알려줄게. what은 또는 which는 what이 조금 더 범위가 넓고요. which가 조금해.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what이 더큰 범위, which는 작은 범위. 결국엔 똑같다. 됐죠? 밑에 what kind of 명사 do you 구문 어쩌고 저쩌고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 kind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ort나 type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sort는 오늘 처음 한 거고 type은 원래 알고 있지? type 같은 거. 밑에 하나씩 봅시다. A에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라고 했더니 뭐래? Chinese 그렇지. So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예준? You like Korean food. 한식을 좋아하시는군요. So A번에 같이 읽어보자. What sort of movies do you want to watch?
그랬더니 B가 I wanna watch comedy라고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를 얘기를 해줬네. 오케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그 질문에 맞는 100% 정확한 대답을 골라주면 돼. 알겠지? 뭐 하나라도 비껴간다? 그거는 X야. 다음, kind of의 다양한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kind of은 약간 다소 약간이라는 뜻도 있고, 일종이라는 뜻도 있고, 모든 종류라는 뜻도 있거든요. 비슷한, 건데, 내가 설명해줘야 될 거는 요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준이가 알아. 보니까. 첫 번째는 I'm kind of busy right now 라고 되어 있잖아. Kind of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나 좀, 나 그냥 이런 뜻이야. 내가 슬퍼. 그럼 뭐라 그래? I'm so sad. 라고 얘기하는데, 나좀 슬퍼. 그냥, 나 그냥 슬퍼. I'm kind of sad.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카인드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옛날에 외국에 있을 때는 아주 그냥 맨날 카인드 오브 그랬어. 해바라기 쓸때 카인드 오브 많이 써.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나이틀 그 저거 공책을 우리 나이틀이라 그러거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에휴 이러면서 쓰면 돼. 밑에 문제를 두개싹다 풀어보십시오. 오케이, 봅시다. 3번에는 뭐라고 썼어요? What kind of 다음에 어떤 게 나와야 돼? 여기 봐봐.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뭐가 있니? 그렇지.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주면? Problem 그렇지.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건데, 일단 4번 답이 뭐냐? 오른쪽에 문제. 3번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바꿨을 수 없는 것은 what sort of 가능하고요. what sports 가능하고요. what type of 가능하고요. What kind of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3번은 나가리고요. 됐죠? 1학년 때 아마 예준아 영어 시험을 안 봐가지고 몰랐을 텐데, 일단은 천천히 고치고, 5번이 안 되는 이유도 필기해놓고, 오케이. 3번에 What kind of problem까지가 의문사인 거야. 그래서 이 어떤 종류의 뭐가 네가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문장이 가야 영어 어순에 맞아. 이해됐지? 오케이. 됐어.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 14쪽, 15쪽에 러블리한 대화가 나오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숙제로 해왔을 때 틀리면 같이 봐줄 부분이고, 너가 해야 될 부분은 16쪽, 17쪽을 넘어가봐. 빈칸이 있지? 16, 17쪽. 그치. 거기를 이제 집에 가서 노가다로 써오세요. 빈칸을 채워오면 돼. 빈칸을 채워오면 돼. 그러면서, 아, 이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번에 문법이 수요동사랑 이, 상관접속사라는 건데, 네, 학교에서는 여기 다 나갔어? 그래, 그러면 나랑은 상관접속사를 먼저 나가자. 알겠어? 오케이. 자, 문법을 하나하나씩 볼 건데, 필기하는 시간을 선생님이 이따가 줄 테니까, 이해하고 한번 들어봐봐. 이번에 단원에 나오는 게 상관접속사잖아.
원래 이렇게 끊어보면은 관련 있는 애들끼리 관련 있는 것끼리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연결시킨다는 거야. 그거를 그냥 상관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단어랑 단어를 읽기도 하고요. 구랑 구를 읽기도 하고 절과 절을 읽기도 하거든. 얘는 그럼 관련 있는 단어, 관련 있는 구, 관련 있는 절을 읽겠네. 맞아. 그럼 그때 구는 뭐라 뭐를 구라고 하고 절은 뭐의 절이라 그래? 구는 단어 덩어리. 그래. 그 다음에 절은? 문장. 그렇지. 그래서 구는 우리 단어 모음, 단어 덩어리 맞는 표현이고, 절은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으면 그거를 절이라고 해. 그때 상관접속사는 아주 특이한 모양을 가진 여섯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모양이 특이해. 제목으로 나온 첫 번째, 보스. A and B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not A, but B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 either A or B라는 표현이 있고, 네 번째, neither 또는 neither, either, A, nor, B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 있고, 얘랑 같은 게, B 그렇지, B as well as A라는 표현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both A and B는 뜻이 뭐예요? B 1번. both A and B. A와 B 둘 다. 그렇지. A와 B 둘 다. 그 다음에, not A but B는? B.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끊어보면은,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떻게 돼? A가? 그렇지. 그렇지만? B다. 그래서 얘는 해석이 A가 아니라 B인.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A야, B야? 그렇지. 왜? B래매. A가 아니래매. 그 다음 3번에 보면 either 또는 either A or B는 뭘까? A 혹은 B. 그렇지. A와 B 두 개가 있을 때둘중몇 개? 하나. 그러니까 A나 B나.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A와 B가 B 둘다 아니야. 그렇지. A, B 둘다 아닌. 다음, not only A but also B는 뭘까? A도 아니고. B인. 얘가 얘랑 똑같을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아? 되게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지. 그치? 멀리 떨어져 있지. Not only는 A만이 아니고, A만이 아니고, B도 있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둘다 뜻이 어떻게 되냐면,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 둘 다라는 얘기야? 둘다 아니라는 얘기야? 둘 다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체크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에서. 첫 번째는 요 전체 애들이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해보자.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야. 그럴 때, 요렇게 나누어서 동사가 달라져. 그럼 both A and B일 때는 일단 주어가 두개 이상이지.
그럼 쟤는 복수겠어, 단수겠어? 복수야. 그럼 동사가 그냥 복수 동사가 나와. 쉽게 그냥 are이라고 할게. 알겠죠? 뭐 read도 될수 있고 그렇겠지만. 근데 2, 3, 4, 5번은 좀 특이한데 뜻과 상관없이 맞아, 맞아. 비에 맞춘 동사들이 나와. 그러면 그때 예순이가 생각해야 되는 그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야. Not only A, but also B지. 근데 에스벨레즈가 꼈어. 누가 앞으로 튀어나와? 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A 에스벨레즈 B로 알고 있었어. 그러면 동사가 만약에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번 같은 경우엔 A랑 B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B에 맞춘 동사를 쓸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예문 하나 넣어가지고 좀 봅시다. EX. Not 예준, but Tracy. Hate, math. 오케이, 이 문장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주어네. 동사 뭐 들어가야 될까? Hate you. 그렇지. 왜? Tracy, 맞아요. 그렇지. Tracy는 내 영어 이름이야. 여기가 B니까 여기에 맞춘 거야. 그러면 Not 예준's parents, but 예준 studies a lot. 이러면은 이둘 중에 뭐가 맞을까? Studies. Why? 예준이 맞아요. 그렇지. 얘가 B니까. 얘가 요렇게 맞아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문장을 그럼 바꿔보는 거를 할게. EX2. Not only cocoa, but also sugar are produced in tropical countries. 뭔가 있어. 그럼 첫 번째, 둘 중에 뭘까? Is, why?